아, 여러분, 아, 이번 수요일부터 코바, 코엑스에서 하는 코바 방송전에 다름이 만든 데스크탑 방송국 솔루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송을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종편 방송이나 지상파처럼 어떤 편성표에 의해서 방송이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촬영한 비디오들을 넣으면 그것이 편성표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방송을 하게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의 다름이 두 개의 제품군, 하나는 부조정실, 소위 그 스튜디오에서 하는 부조정실 솔루션과 또 주조정실, 편성표에 의해서 촬영한 비디오들, 또 광고가 삽입되는 것, 자막이 넣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원터치로 만들어지는 자동 송출 서버를 통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학년별 방송이 나가게 되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방송들이 채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에 전해드렸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예배들도 촬영한 것이 나가게 할 수 있는 자동 송출 시스템을 두 가지를 주력으로 해서 선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다름이 ISO 7000이라고 하는 제품은 그동안 이제 강의에서 보였던 400, 300, 200 솔루션에 더해서 여기서는 방송용으로 젠록이 지원되고 또 타임코드 등이 다 만들어져서 방송 표준화, IP 방송 혹은 ASI 신호로 만들어서 채널 믹싱이 되는 것까지 다 방송 서버로서의 기능을 다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 제공하고 있는 이 솔루션들은 다양한 효과들을 우리가 넣고 있는데, 한번 제가 어떤 방송들이 가능한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일어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렇게 그 스튜디오 안에서 다양한 효과들을 주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방송 환경에서 특히 이것이 프로덕션 스위처다, 3D 이펙터다 하는 것은 꼭 크로마키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쓴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의 그 내용들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큰 스크린을 해서 그냥 이게 방송이 나가게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나가고 있을 때 그런 걸 버추얼 공간이나 혹은 믹서 공간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 스위처 믹서 기능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보이는 것 같이 아까 나오던 화면을 다시 크로핑해서 멀티 레이어를 넣어서 3D 이펙트를 넣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그 방송의 스위처가 된다, 효과를 낼 수 있다. 제가 이제 자리를 한번 돌아가서 다시 자리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것이 저는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이 방송의 환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모든 것이 새로운 원터치로 되게 되고, 이것을 컨트롤러 안에서 직접 넣어가지고 방송할 수 있게 만들면서 부조정실이 이제 셀프 스튜디오가 되고, 그것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컨트롤룸과 스튜디오가 분리되어 있고 카메라맨이 들어가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인공지능형 스튜디오를 통해서 부조정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 이번에 보이는 원터치 TV나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 송출 서버는 그동안 우리가 스케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송출 대행사에 부탁했던 것 방식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 직접 이 서버를 넣게 되면 초보자도 이 스크립트 없이 그냥 드래그앤드롭으로 방송 스케줄을 만들고 또 거기 자막도 만들어 낼 수 있고 광고 삽입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다가 여러 가지 SNS 타이틀링이 들어가게 하는 것까지를 통합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편성표에 있는 자체 방송, 우리 학교 방송, 교회 방송, 또 학교에서는 각 학년별 방송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이 이번에 코바 전시회를 통해서 이 소위 방송 자동화 솔루션, 자막도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또 타이틀도 만들어지고 촬영도 쉽게 되고 이제 유튜브냐 TV에 상관없이 나가는 새로운 방식, 소위 원터치 데스크탑 방송국,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컴퓨터를 데스크탑으로 했다면 다림에서는 정말 여러분 교실과 교회와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방송을 전문 KBS 방송처럼 하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바 다림 부스에서 새로운 기술의 문화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